초종석이랑 여의도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? 아, 그게 이제 사건이 이제 걔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편의점인데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 먹고 있는데 좀 와줄 수 없냐. 그러니까 불현듯 아,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. 그쵸. 야, 너 무슨 일이야? 그랬더니 형이 좀 옆에서 뭐 그래 울먹울먹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자전거를 하나 샀거든요. 삼각형 자전거 있어요. 그거를 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접이식 자전거? 예, 예, 접이식. 그 잘 접어지는 거 있어요. 산 지 얼마 됐는데요.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택시 그 큰 길까지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, 집이. 그래서 그걸 막 달리고 나서 택시에 싣고 여의도 가주세요. 막 갔어요. 뭐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야,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. 그래서 막 얘기 듣고 막 좀 안타깝더라고요.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 저도 막 울컥울컥하고 근데 한참 얘기 듣다가 잠깐만 내 자전거 자전거 놔둔 건 거야. 그렇게다. 그래서 저도 계속 울었죠. 아, 산 지 얼마 안 됐거든 그거. 그 접이식 그거 비싼데. 네. 그거를 살려고 진짜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.